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칠곡 지역의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을 받아온 대구 소년원의 이전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전 예정지 선정이 거의 끝난 가운데 이를 추진할 민간업체 선정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71년 중구 동성로에서 칠곡 읍내동으로 이사 온 대구 소년원. 당시 한적한 곳이었던 소년원 주변이 이제는 22만 명이 사는 칠곡 한복판의 아파트 숲으로 변하자 소년원이 칠곡의 발전을 가로막는다며 눈총을 받아왔습니다. 고등학교가 이 근처 없으니까 이왕이면 그 변두리 쪽으로 나가고 이쪽이나 저쪽을 합쳐서 고등학교가 이쪽으로 생기면 여기 주민들한테 훨씬 낫잖아요. 대구 소년원 이전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지난해 11월 법무부에 이전을 공식 요청했고 지금 현재 이전지에 대한 실사 작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처음 8곳의 후보지를 추천받아 4곳으로 압축한 뒤 북구의 한 지역을 최종 선정해 정밀 실사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임야로 알려진 이전 예정지는 대구 소년원 면적의 1.5배에 이르러 만성적인 공간 부족에 시달려온 소년원 시설 확장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이전 방식은 이전 예산이 없는 법무부와 대구시를 대신해 민간업체가 나서 개발 이익을 갖는 방식이 될 전망입니다. 민간업체에서 그 부지 매입하고 건물을 다 짓고 그렇게 해서 소유권을 쪽으로 기부 체납을 하고 그리고 현재 부지를 아마 그 대신 재무장려 방식으로. 그러나 그동안 대구 소년원이 있었던 북구 지역 안에서의 이전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근에 다 저 주택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다 뭐 원하지 않을 거거든요. 대구시와 법무부는 이전 대상지와 업체 선정이 순조로울 경우 이르면 오는 6월 이전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 3년 내에 이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오늘 아침 7시쯤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9층 건물 3층에 있는 어학원 복도에서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군 폭발물 처리반이 출동했습니다. 경찰 수색 결과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고 누군가 인화물질로 화염병을 만들어 어학원 출입문을 향해 던진 흔적과 A4용지 5장 분량의 유인물이 발견됐습니다. 반미파쇼 투쟁위원회 명의로 된 유인물엔 미국이 핵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며 미국을 비난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지만 경찰은 해당 단체가 존재하지 않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학원이 미 문화원이라는 간판을 달고 있지만 미국과 무관한 사설 학원이라며 반미 성향의 인사나 단체가 저지른 범행으로 보고 CCTV에 적힌 20대 남성 2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인천에서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기내식에 불만을 표시하며 승무원을 폭행한 대기업 임원이 포스코 에너지 상무로 알려지자 누리꾼들의 비난이 쇄도하는 가운데 포스코와 포스코 에너지가 공식 사과했습니다. 포스코 에너지는 이 임원을 보직 해임하는 한편 정확한 진상 파악 후 해고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시의회와 광주시의회는 오늘 대구시의회에서 상호 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양 도시 간 협력 사업들에 대해 공동 대응하고 지역 발전 방향을 찾기로 했습니다. 특히 대구와 광주시가 공동 선언한 달빛 동맹을 의회 차원에서 강화하는 것을 비롯해 군공항 조기 이전 추진과 88고속도로 조기 확장 사업 등의 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일 합작 투자사인 주식회사 PNDT가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인 영천 첨단 부품 소재 산업지구에 자동차 부품 공장을 짓습니다. 오늘 기공식을 갖고 공장 건립에 들어간 PNDT는 평화홀딩스와 일본 기업인 NOK 합작 기업으로 오는 10월까지 자동차 엔진 진동과 솜 완화 장치를 생산하는 공장을 지어 300여 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할 계획입니다. 국민행복기금 가접수가 오늘 시작되면서 한국자산관리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와 포항구미사무소, 신용회복위원회와 대구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는 신청자들의 발걸음과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민행복기금 가접수 대상자는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1억 원 이하의 대출을 받아 6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으로 가접수를 하면 채무 감면 비율을 10%포인트가량 우대받고 채권 추심이 중단되며 본 접수는 다음 달 1일부터 10월 말까지입니다. 2014년 입학 전형 발표 결과 경북대학교는 수시에서 정원의 66.3%를 뽑고 수시 모집 전형 간에 교과 전형과 AT 전형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영남대는 수시에서 정원의 56.3%를 뽑고 영어 AB 지정은 일부 학과를 제외하고 어려운 B형을 지정했습니다. 계명대는 지난해보다 입학 사정관 전형 인원을 64명, 면접 우수자 전형은 52명 더 늘리고 대부분 A형과 B형 유형 선택이 모두 가능하게 했습니다. 또한 야간 모집단이 면접 우수자 전형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없앴습니다. 오늘 10월에 열릴 2013 대구 세계에너지총회 프로그램의 주요 의제가 공개됐습니다. 2013 대구 세계에너지총회 조직위와 세계에너지협의회는 화석연료와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분야 이슈와 금융과 기술 혁신이 에너지 미래에 미치는 영향까지 폭넓게 다뤄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속가능한 미래에너지 확보와 불균형한 에너지 수급 문제,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후변화 문제 등을 에너지 3중고로 정의하고 다각적인 논의와 토론을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어제 백화점 봄 정기 할인 행사가 끝난 가운데 대구백화점은 할인 행사 매출이 지난해보다 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웃도어와 스포츠류, 가전제품은 매출이 많이 오른 반면 골프류와 자파류는 매출이 3에서 5%가량 줄었습니다. 동아백화점의 매출은 지난해보다 4.3% 늘었고 아웃도어 상품은 15%나 더 팔렸지만 남성복은 매출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대비 6.7%의 매출 신장률을 보였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 3월 발생한 경산고고생 자살 사건과 관련해 16살 권모 군과 김모 군을 구속 기소하고 유서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4명의 학생들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권 군은 지난 2011년부터 최 군을 수십 차례 폭행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게 하는 등 1년 8개월 동안 최 군을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김 군은 자신이 초등학교 시절 집단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는데도 자신보다 힘이 약하다는 이유로 최 군을 2년 가까이 폭행하고 돈을 빼앗아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대구 시내 40여 곳의 교통신호등이 1시간가량 고장을 일으킨 것은 대구경찰청 컴퓨터의 저장장치 고장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경찰청은 1,500여 개 교통신호등을 관리하는 중앙컴퓨터 저장장치 2개 가운데 20년 전 설치된 구형장치 하나가 고장나면서 한때 신호등이 작동하지 않았다며 다음 달 교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쓰촨성 강진으로 1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올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12차례 발생했고 이 가운데 5차례가 대구 경북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지난해는 국내에서 56차례 지진이 발생했는데 대구 경북에서 가장 많은 11차례가 일어났습니다.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은 지난 2004년 5월 울진에서 80km 떨어진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5.2의 지진입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